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종합경기장은 여전히 공사 중이고 교통과 주차 문제도 걱정입니다. 복부 지역 숙박도 비상입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바가지 요금에다 심지어 웃돈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복부 이미지 실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교육가족이 묻고 교육감이 직접 답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휴대폰을 숨겨놓고 몰래 녹화를 하려던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등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종합경기장은 여전히 공사 중이고 교통과 주차 문제도 걱정입니다. 전국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부족해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과 함께 주요 경기가 펼쳐질 목포종합경기장. 대회 100일을 앞둔 현재 공정률은 95%,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당장 오는 8월 전국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가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데 육상 트랙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달 말에까지 안 걸 걸로 지금 지붕도 다음 주면 다 끝날 겁니다. 테니스장과 하키장 등 목포에서만 10개 경기장 신축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데 마무리된 건 3곳 뿐입니다. 집중 호우를 동반한 장마 그리고 태풍 등의 여름 기상 여건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전국 체전 기간 교통 대란도 우려됩니다. 1만 6천여 석의 종합경기장 주차장의 차량 수용 규모는 870여 대뿐. 목포시는 임시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1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권역별 통별로 임시 주차장 지정, 셔틀버스 승합차장 지정해가지고 23개 통별로도 셔틀이 갈 예정이거든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얼룩진 목포의 주 간선 도로와 비좁은 주차시설도 걱정입니다. 순천시는 국제 정원 박람회 기간 차량 부재를 도입해 도심 통행량을 줄였는데 목포시는 아직 이런 관련 대책조차 없습니다. 정체된 구간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또 하자, 수립하자, 경찰서하고도 또 같이 해야 되고요. 전국체전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 개최지인 목포 지역 분위기는 전국대회가 열리는 곳이라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말 대회 300일을 앞두고 목포역 앞에 시계탑을 설치하고 관련 행사를 열었던 목포시와 전라남도. 하지만 이후 전국체전 붐을 일으키기 위한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국체전 100일을 앞둔 목포시와 전라남도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또 다른 문제는 숙박입니다. 목포의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바가지 요금에다 심지어 웃돈을 요구하는 숙박업소들도 있다고 합니다. 목포 이미지 실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참여 인원은 선수와 임원진을 포함해 4만여 명. 개회식과 폐회식 등 주요 경기가 열리는 목포에도 선수단만 1만 천여 명, 가족과 관광객까지 합하면 2만 명 이상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목포 지역 숙박시설은 326곳에 8,600여 개 객실뿐 인원을 수용하기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숙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숙소 예약한 담당자가 목포에 안 그래도 출장이 가 있어요. 목포 지역 숙박업소 여러 곳에 방이 있는지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역시 빈 방은 없었습니다. 10월 방 예약이 되나요? 10년 다 찼네요. 10월에 방 예약하려고 좀 하는데요. 아, 객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가지 요금 우려도 현실화됐습니다. 평일 하루 기준 5만 원이던 목포 지역 숙박료는 두세 배가량 높아져 대목 장사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 좋게 방을 구했어도 계약 파기 요구를 받는 선수단도 있습니다. 더 올렸지 않으면 계약 파기하겠다, 뭐 못 드리고 뭐 이런 게 다 단합을 한 상태로 방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목포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지만 목포 인근 다른 시군에 있는 숙박시설을 잡는 선수단도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를 발판 삼아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면모를 전국에 알리려는 목포시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전국체전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잘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남은 기간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지 송진호 전남체육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국체전이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숙박 등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체육회 차원에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우리 그 전라남도 체육회는 올해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와 전라남도 숙박예약플랫폼인 여기어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선수단과 관광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숙박예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이 숙박 일정과 장소, 예약, 숙박비 등 여기어때에 전달하면 플랫폼에 가입된 업소들 중 적당한 몇 곳을 찾아 매칭해 줌으로써 바가지 숙박비와 예약 거부 사태 등 최소화하려고 저희 체육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체전을 앞두고 전남체육회에서 전략 종목을 육성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들입니까? 네, 저희 올해 전남체육회는 실업팀 수영, 수구, 레슬링, 그다음에 목포시에서 복싱, 진동군의 육상, 주서영, 검도팀 등 다섯 개 팀을 창단했으며 전략 종목은 네 개 팀으로 카누 남자, 조정 남자팀, 축구 여자팀과 동계 종목 활성화를 위한 바이앤슬런 홍성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학이 어렵기 때문에 목포대 송하철 총장님과 학과장님들과 함께 육상과 탁구팀 창단을 할 수 있도록 현재 MOU를 체결하고 연계 육성을 위한 대학팀 창단에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회장님, 이번 체전에서 우리 전남의 목표는 몇입니까? 네, 어렵습니다. 우리 도의 예상 순위는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과 학령, 인구수 감소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매년 12박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우리 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 창단과 전략 종목 운영, 연계 육성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개최지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최상위권인 경기, 서울과 경쟁은 힘들지만은 상위권인 3위라는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경기장에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일 텐데요. 현재 기준으로 공인과 승인 현황 좀 알려주시죠. 예, 현재 저희 체육회는 중앙 종목단체와 전남 회원 종목단체 관계자들과 70여 개의 경기장을 모두 방문해서 실사를 현재 마쳐 있는 상태고요. 현재 중앙종목단체의 최종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올 8월 말까지는 최종적으로 공승인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104회 전국체전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완벽한 준비를 통해 하나 되는 전남,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진호 전남체육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는 맛의 도시라 불립니다. 그만큼 먹거리도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번 전국체전 기간 목포를 찾은 분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바가지 요금 등을 근절시켜 맛의 도시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목포 원도심의 한 식당. 오전부터 문전성시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방송을 보고 찾아온 관광객들로 북적거립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원도심에서 북적거리는 식당은 이곳 한 곳뿐 또 다른 식당은 손님을 찾기 힘들 정도로 한산합니다. 코로나19 방역 해제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목포 식당가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목포 지역 음식 업계가 전국체전에 거는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체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자영업자들이 아주 앞장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열리는 10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목포를 찾는 선수단과 관광객들은 1만 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이 하루에 최소 2만 원가량 음식값으로 지출한다면 15억 6천여만 원의 수익이 창출될 전망.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그리고 KTX 개통 당시 목포는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 등으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포시는 음식점 전수조사와 함께 위생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친절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 미소, 적정 가격의 캐치프레이즈로 위생용품, 영업자 준상 액자 등을 제작하여 식품 적격업소에 배포하여 바가지 요금 없는 우리 시가 되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목포시는 물론 음식점마다 기울이는 노령 여하에 따라 맛의 도시 목포의 명성이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주민직선 사학의 전남교육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교육가족이 묻고 교육감이 직접 답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는 김대중 교육감이 주제 발표를 하고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교원, 학부모 단체 등이 전남교육 대전환에 대한 실천 방안 등을 물었습니다. 내일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동북권 교육가족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신안군 흑산면 섬 주민 생존권 보장 대책위원회는 오늘 흑산도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정되면서 전복과 우럭이 전혀 출하되지 않고 관광객마저 줄고 있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을 행진과 해상 시위 퍼레이드를 하며 방류 저지를 촉구했습니다.